안녕하십니까. 아, 이번 시간은 이제 도시 문제부터 여러분들하고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제 도시 문제 분류 부분부터 여러분들 보시면 돼요. 여기서 시험 문제 많이 나오니까요. 자, 첫 번째 나오는 것이 스프롤 현상입니다. 도시 지역이 무질서하게 확산되는 자 그런 현상이죠. 자, 스프롤 현상을 막기 위해서 우리가 벨트를 하나 정해놨죠. 용도 지역 나와 있는 지역을 띄면 이렇게 뭐 생겼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 밖으로는 나가지 말자, 확산하지 말자. 그래서 그린 벨트라는 것을 하는 거죠. 그린 벨트 자꾸 풀라고 그러죠. 여기 막 여기 풀렸잖아요. 그죠? 강남에 이렇게 풀리는 거예요. 상관없이. 근데 풀리면 안 돼. 우리가 정비 산업이라고 하는 기간 산업은 한정돼 있는데 인구만 자꾸 늘어나요. 그러면 상당히 무질서한 도시가 되겠죠. 그다음에 도심 공동화 현상. 우리가 대표적인 도시가 종로 같은 게 회사가 밀집돼 있어. 거기 낮에만 쫙 있다가 밖으로 쫙 퍼져요. 밤 되면 자기 집은 다 가는 거지. 그러니까 도심이 텅텅 비어. 그런 거예요. 도심의 집가급 등 각종 공해 등의 원인이 돼요. 공해 등의 원인은 아니에요. 사실 공해 때문에 피해가진 않아. 그죠? 원이 되어 도시 외곽으로 인구가 이동하면서 도심이 공동화되고 외곽 지역이 밀집되는 현상. 이걸 도심 공동화 현상이라고 그러죠. 자, 그다음에 가도시화 현상. 자, 요건 스프롤하고 연결되는 건데 이제 도시는 확대가 되고 자꾸 인구가 들어와요. 도시 안에 기반 시설이 부족해. 인구가 뭐 원래 100명인데 거기 목욕탕을 한적하게 썼어. 인구가 만 명이 됐어. 목욕탕은 하나인데. 그럼 목욕탕이 목욕탕입니까, 이게? 아우, 힘들죠. 좀 막 앉아서 뭐 때밀라고 해도 엄청 기다려야 되고. 그런 현상을 우리가 가도시화 현상이다. 기반시설보다 도시인구가 많다는 거죠. 그래서 이 기반시설을 정비를 자꾸 해요. 그걸 우리가 재개발이라고 얘기를 하고. 자, 그 다음에 역도시화라는 게 있어요. 역도시화. 언제부터 보니까 이 서울로 왔는데도 돈벌이가 안 돼. 그럼 다시 어떻게 돼? 사람 다시 떠난다고, 도시를. 이게 뭐야? 그 도시에 있으면 불이익이 더 크다 이거야. 그래서 결국 이게 뭐야? 역도시가 탈도시화 된다는 거죠. 탈도시. 도시의 기능을 다 했다 이거. 생활 속에 다 있는 내용들이에요.